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3번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급 문제는 총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첫 번째 문제로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첫 번째 연습 문항으로서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또는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이미지는 파일 오픈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픈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두개 이상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오픈 대화 상자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을 하실 수 있듯이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외를 시켜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낙엽과 은행나뭇잎을 클릭을 하고 열기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아마 CS3까지 사용하신 분이라 하면은 좀 작업창이 조금 새롭게 열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뭐 CS3까지만 하더라도 작업창이 열게 되면 독립적으로 각각 하나의 창으로 열렸는데요. 지금은 탭 형식으로 해서 각각 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하면은 전체를 또 구성을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작업자가 끌어서 독립을 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끄집어다가 다른 창에다 이렇게 같이 삽입을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 부분이 좀 낯설다. 내가 기존에 선택했던, 기존에 이용했던 방식대로 CS3까지 이용했던 각각 독립되어 있는 이미지로 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작업 잠깐 창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에디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밑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포토샵의 환경을 설정해 주는 메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판넬하고 패널하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픈 도큐먼트에 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꺼져 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과 그 다음에 은행나뭇잎을 동시에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열렸던 방식대로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죠. 이 부분은 작업자가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뭐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환경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포토샵 화면은, 만약에 이제 학습하시는 분이죠. 내가 보고 있는 포토샵 화면은 이렇게 붉은색 박스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곳에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제가 사전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메뉴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누르면 시각적으로 잘띌수 있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연습하실 때 빨리빨리 명령어를 찾으시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에디트의 메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 부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New, Open 이 부분에 색상이 레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레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연습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위치를 확인하시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표시하셔도 상관없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나 왜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화면만 저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열었죠. 열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은행나뭇잎을 지금 현재 낙엽 JPG로 붙여 넣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툴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단조롭게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마술봉으로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흰색 배경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꺼번에 선택이 안될 경우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뭐 추가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신 후에 Select Inverse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배경이 선택 영역이었는데 Inverse 반전을 시키게 되면은 배경이 선택 영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이 아니었던 공간이 선택 영역이 되므로 지금 은행잎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에디트 카피, 단축키 뭐죠? 컨트롤 C죠. 복사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트로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단순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동 툴로 끌어다가 지금 현재 작업창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도 다양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T 프리트랜스폼이라는 메뉴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폼 컨트롤 T 이 메뉴는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T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T를 또 자주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줄일 때 여러분들 모서리점을 잡아서 줄이게 되면 이렇게 임의로 깨지게 됩니다. 그쵸? 가로세로 비율이 이렇게 비율이 망가지게 되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하고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점을 조절을 하게 되면 가로세로 정비례로 크기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형상이 왜곡되진 않아요. 크기만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가로폭이 납작해진다든지 위로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생기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크기를 맞추신 후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적용은 옵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어플라이 적용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조절 핸들로 안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더블 클릭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시면은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은행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끌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모서리점을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아니면 엔터 쳐가지고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에서 똑같은 모양을 하나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한 후에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와줘야 되겠죠. 바탕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필요한 이미지는 체리 이미지입니다. 체리 이미지를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체리 이미지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 보도록 할까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 라스터트, 그러니까 다각형 올가미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이렇게 일부분씩 클릭하면서 선택 영역을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체리 이미지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New, Layer via Copy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축키는 Ctrl J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선택되어 있는,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Layer via Copy.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만큼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번 팔레트, 패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패널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이 이미지만 하나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의 이미지도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해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잘못 눌러졌는가 보네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조절 핸들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왼쪽 부분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크기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Type Tool의 옵션에서 서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Regular,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글자는 48인가요? 48 입력,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문자로 체리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는 중간에는 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입력되는 글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동 툴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커서는 깜빡깜빡 거리지만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일단은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 들어가 효과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는 먼저 스트로크 효과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물론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원하시는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레이어 스타일은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보게 되면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 픽셀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글자의 색상은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에서 색상. 물론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에서 새로운 그라디언트를 만들겠다라고 정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더 빠른 방법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색상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해서 작업자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색상을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0033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더블 클릭. 그리고 16진수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FF00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터 OK, 레이어 스타일 OK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로크 테두리와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도장 툴로, 도장 도구로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눌러 주었어요. 지금 도장 툴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여기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이 나무를 이 안쪽에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도장 툴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장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 도장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도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모양을 복사할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도장에 파야 되겠죠. 그쵸? 도장에 파는 역할을 해주는 단축키가 Alt키예요. 지금 Alt를 누르신 후에 내가 원하는 중심점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장에 Alt 누르고 클릭한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 도장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이 모양 전체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점점 보시면서 그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봐볼까요? 이쪽에다 놓고 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하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기존에 클릭했던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 커서 모양이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커서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인하시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있죠? 이 부분의 브러쉬 크기는 또 작업자가 임의로 변형을 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브러쉬의 크기는 여러분들 상단에 보게 되면은 브러쉬, 옵션에서 브러쉬의 크기를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대괄호 표시가 있습니다. 그쵸?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즉 오른쪽은 확대, 왼쪽은 축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모양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시면 돼요.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그려 나가면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쪽은 침범을 했잖아요. 이렇게 침범되어 있는 모양들은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컸을 때는 주변까지 똑같이 복사가 되니까요. 좀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해 가면서 복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양을 하나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모양은 커스텀 쉐이프 안에 들어가서 고사리 모양이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요, 일단 리셋 해보도록 할게요. 리셋, 오케이 했습니다. 이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다양한 모양들을 좀 아까 전에 지금 많았었죠. 좀 전에 많았던 건 어떻게 꺼낸 거냐? 오른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하나하나 애니멀 동물이건 간에, 그 다음에 화살표건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열어줄 수도 있고요. 오를 체크를 해서 한꺼번에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요, 리플레이스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 없애버리고 불러오는 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첨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첨부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남아 있으면 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고사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쵸? 고사리 모양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고, 모양,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습니다.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2, 8, B13, B1C죠? 자, 오케이를 눌렀어요. 그러신 후에 모양을 그려줍니다. 먼저 모양을 그려주시고, 이동 툴로 지금 숨는 부분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는 2,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롭 쉐도우를 눌러가지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보통 그림자 효과는 기본 값으로는 120도가 되어 있습니다. 120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복제도 하고 모양도 생성하는 예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는요,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변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인형,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패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이미지를 선택을 할 때, 어느 때는 올가미 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느 때는 맛을 보고 사용하느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를 펜을 선택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배경이 단조로울 경우에는 보통은 마술봉으로 빠르게 선택을 해서 인버스를 누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폴리곤 라스툴 같은 경우에는 뭐좀 각진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조금 큰 모양이 아닌 것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펜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베지어가 나와요. 베지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좀 빠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 모양이 많은 부분을 이용을 할 때 펜툴을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는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것들은 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방법, 도구, 그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어느 때는 뭐 펜툴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올가미툴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마술봉을 사용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 보도록 할까요? 확대를 해서 곡선을 이렇게, 어때요? 한꺼번에 곡선을 그러니까 크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아마 다음 점 클릭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점에 방향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방향선은 보게 되면은 이쪽, 지금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선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이 반대되어 있는 선은 이거는 방향선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선이 이 방향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꺾여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 방향선이 없어야 됩니다. 방향선을 없애는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로 점을 클릭해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곡선이 없어지고 어때요?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뭐 마무리가 된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패스로 그린 이 그림은요,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패스로 그린 후에 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 패스만큼 색상을 채색한다든지, 또는 테두리 색상을 채색한다든지, 이렇게 후행 작업, 뒤에 무스 작업이 따라가져야만이 이미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스 패널을 열어두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패스 모양대로 이렇게 워크 패스가 생성이 됐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패스를
클릭을 해봤어요. 썸네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D로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아니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뭐 지금 보기 메이크 셀렉션으로 선택 영역을 따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다양하게 작업자가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뭐 지금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레이어 패널로 오셔가지고요. 채색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모든 채색 작업은 보통은 레이어를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 레이어로 뉴 레이어를 클려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도록 할 거고요. 색상을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색상, 필, 채우고 싶어요. 뭘 칠하고 싶으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컬러. 작업자가 임의로 색상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포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초록색인 거고요. 백그라운드 선택한다는 얘기는 흰색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컬러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임의 색상을 선택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7600을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시고 선택을 색상을 채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칠해지게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하고요. 전경색이나 배경색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제시되어 있는 색상 237600을 입력을 해줍니다. OK를 누르셨어요. 지금 현재 제가 배경색을 선택을 했나요? 지금 전경색을 선택했나요? 제가 전경색을 선택을 했죠. 전경색을 채색을 하기 위한 단축키는요 Alt Delete 키입니다. 배경색은 컨트롤 딜레이트예요. 이런 부분들은 작업자가 뭐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경색이나 배경색이나. 그 대신 전경색은 Alt Delete, 그 다음에 배경색은 Ctrl Delete를 눌러서 색상을 채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 해제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색상, 원래는 지금 현재 인형 이미지요. 인형 이미지하고 색상이 섞여라 해서 지금 현재 블렌드 모드를 컬러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예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시로서 모양 레이어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하신 후에 사슴을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또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배경에 보시게 되면은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렌즈 플레어인데요. 자, 필터, 그 다음에 렌더, 그 다음에 렌즈 플레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어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이 빛의 위치를 작업자가 클릭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 빛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잘 보셔가면서 수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게 한 150 정도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좀 더 환한 모양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모양이 있는데요. 그 모양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레디우스 값은 한 20픽셀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스타일은 논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 검정색을 지정할 거예요. 뭐죠? 00000.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주실 때 만약에 문제에 드래그했을 때 사각형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눈금자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맞출 때는 눈금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포토샵을 실행을 시켰는데 작업화면에 눈금자가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룰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 한번 잠깐 눌렀다 껴볼까요? 자, 컨트롤 R 누르면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눈금자의 단위가 무엇이냐, 그죠? 눈금자의 단위가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픽셀이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신 후에 단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몇 정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300m 정도,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사각형의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350 정도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지금 오퍼시티가 그러신 후에 이 사각형의 불투명도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60%로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각형에 외부로 번지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그로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색상으로 되어 있는지, 기본값은 지금 아이보리 색상처럼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흰색으로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잘 보시고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번짐 효과가 좀 덜하다 하게 되면 사이즈를 좀 더 높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퍼지는 양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 값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보시고 조금 양을 뭐 더 준다든지 좀 적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모양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새 모양은 보시게 되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있죠.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모양은 쉐이프 레이어를 정의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는 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새 모양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처음 실행했을 때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이 화살표만 클릭하신 후에 지금 뭐 동물도 있고 종류대로 있는데 전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클릭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 리플레이스 대체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추가할 겁니다. 밴드를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모양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이 새 모양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자물쇠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링크를 해제를 합니다. 또는 해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쉐이프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쉐이프 모양을 연속으로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릴 건데 그 두 가지 모양을 똑같은 스타일이 안 들어가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들은 새롭게 생성을 하겠다, 뉴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렸던 레이어 스타일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설정하는 값에 의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일단은 또 논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값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FC770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왜 Shift를 누르게 되느냐?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모양, 그러니까 원래 생성됐던 모양대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Shift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가로세로 정비례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Shift를 누르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 봐볼까요? 이런 별 모양이 있다. 근데 별 모양이 이렇게 생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다. 그러면 Shift키를 누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Shift키를 눌러서 원래 생성됐던 모양이 왜곡되지 않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75, 5, 5 기본값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은 돼요. OK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스텀 쉐이프 안에 들어가셔서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동그란 모양의 말풍선 모양이죠. 하단 쪽에 있는 토크1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신 후에 또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색상을 FFF로 흰색을 정의를 해주신 후에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말풍선 뒤쪽에 보게 되면 그림자처럼 표시가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작업 화면에서 Al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레이어 패널에서 Alt를 누르시고요. 이 레이어를 끌어다가 밑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두 개로 복사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쉐이프 3번 있고 복사된 게 밑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화살표 키로, 지금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좀더 정확하게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고요. 밑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이 썸네일 부분 있죠? 필 컨텐츠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E05F15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OK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말풍선 뒤에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레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얀색이 지금 현재 풍선창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밑에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아마 하얀색 뒤에 노에서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 3번을 클릭하시고 맨 위에 배치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옵션 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글꼴을 제시되어 있는 글꼴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스타일을 블랙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EB9C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K를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Nature를 입력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글자에 내부 그림자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도구 활용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문제지 형식으로 나온 건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가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뉴를 클릭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크기나, 그 다음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 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의 폭은 4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는 500.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지금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72 픽셀 인치로 지정을 해서 해상도를 정의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입니다. 8비트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도움이 되는 안내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뷰에 들어가셔서 New 가이드를 눌러서 지금 현재 버티컬에 100픽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표시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눈금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눈금자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눈금자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스냅이 잡혀서 200, 300, 위에서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에 좀 쉽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눈금자가 안 보일 때는요, 언제든지 단축키 Ctrl R을 누르시거나 그다음에 뷰에 들어가서 룰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눈금자의 단위는 오른쪽 눈금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눈금자의 단위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보통 픽셀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픽셀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안내선을 표시를 할수 있는데, 그럼 문제지에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물론 자가 있으면 자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신분증이 있다. 그럼 신분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안내선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레이아웃 구성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전체적인 배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용, 내 안내선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꼭 레이아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안내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눈금 자원 보고서 배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안내선을 표시 않고 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작업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자신 있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 이것들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안내선을 표시를 했으면은요.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 줍니다. 그러신 후에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세요. 파일 이름은 예를 들어서 수험번호가 있다면 수험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을 지정을 해 줍니다. 보게 되면은 뭐 임의로 홍길동,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지정을 해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뭐 작업자가 최종 점검 시에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저장을 해놓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2급-1을 클릭을 합니다. 열기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전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Ctrl A, Ctrl A는 Select All입니다. 그 다음에 Edit Copy, Ctrl C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 Edit Paste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붙여 놓았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필요한 이미지는 오른 요트 이미지죠. 요트 이미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올가미 툴로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할때 이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내선이 있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요, 자 클릭합니다.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내선에 이렇게 스냅이 붙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붙게 돼서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데 안내선에 맞춰서 쭉 따라오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ESC로 잠깐 취소하고요. 잠시 Ctrl H를 누릅니다. H로 잠깐 숨겨두도록 하세요. 숨겨주신 후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시 Ctrl H를 눌러서 다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New 레이어 비어 카피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켜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트 이미지가 하나 더 필요해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이 요트의 이미지가 크기가 좀 작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Edit, Transform, Fully Horizontal을 눌러서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원근감, 그러니까 이쪽 부분 가까이 있고 좀 멀리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이 조절 핸들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미지는 필요 없죠. 그 다음으로 모양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지금 선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는 선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논, 그 다음에 색상은 임의 색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모양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먼저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기본값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스타일은 리니어 방식이 아니라 레디얼 방식, 방사형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색상 전기점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 지금 한글로 되어 있나요? FF6600. 설정을 하신 후에 색상 OK를 눌러주세요. 근데 색상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색상이죠. 가운데 색상 정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물론 이거의 위치는 정 가운데 놓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로케이션에서 50이라고 수치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신 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FF 00을 설정을 해줍니다. 오케이를 누르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색상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F6600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하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양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모양을 추가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꽃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꽃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모양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므로 이 부분을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에 있는 Create New Shape Layer,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상관없이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클릭을 해줘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풀리게 될 겁니다. 그쵸? 연결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스타일은 논으로 정해주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FF95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쉐이프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모양을 연속해서 뭐두 개, 세개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두 번째 생성을 할때 Create New Shape Layer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그려졌던 쉐이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모양의 스타일을 정의를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모양을 그려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들어가는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생성을 하신 후에 첫 번째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가 있죠?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쵸? 자, 그럼 쉐이프 생성하고 지금 현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트를 선택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서체, 그 다음에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40, 그 다음에 색상은 FF0000 지정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적용됐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레이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보드 옆에 조그마한 키보드 엔터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영문 옆에 있는 큰 엔터를 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글자 입력을 멈추게 돼요. 그렇지 않고 키보드 영문 옆에 있는 큰 엔터를 치게 되면은 밑으로 단락이 구분져서 다음 자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글자 입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신 후에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들어가셔서 일단은 스트로크를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두께 사이즈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FFF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너 섀도우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비교해 가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기본 값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를 눌러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라도 Ctrl S는 계속해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나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포토샵이 다운이 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보게 되면 임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켰잖아요. 저장을 시키시고 나서 다음에 작업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Ctrl S를 눌러서 여러분들 수시로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도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Ctrl S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제출용 이미지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용 이미지는 이 가이드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뷰, 클리어 가이드, 클리어로 가이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주고 JPG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어디에다 할 거냐면요, 내문서 안에 있는 G특기 폴더 안에 저장을 시켜주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첫 번째 문제 눌러서
확장자는 JPG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저장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게 되면 JPG 옵션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퀄리티를 보통 8에서 10 정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한 8 정도 정의를 해주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용량이 나오게 되는데 100KB 내외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럼 이제 JPG가 저장이 됐죠. 제출용, 하나의 문제당 제출용은 두 개입니다. JPG, 원본 사이즈의 JPG와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 그러니까 PSD는 이렇게 레이어가 다 보존된 상태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뭐 10분의 1로 축소된 PSD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지금 보시게 되면 400x500이죠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40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이 체크가 꺼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따로따로 크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밑에는 영향을 안 주게 돼요. 근데 보통 그래서 크기 조절하실 때는 프로포션 부분을 체크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400을 40으로 바꾸게 되면은 하이가 자동으로 50으로 그 비례에 맞게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쵸?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럼 10분의 1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네모사 안에 있는 GTK 폴더에다가 PSD 파일을 저장을 시켜줍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러면은 네모사 안에 있는 GTK 폴더에는 원본 사이즈의 JPG 파일과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 두 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제를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